안녕하세요. 파쿠르 코치 김지호입니다. 파쿠르는 불어로 길, 코스,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한자로 표현하면 도와 같은 뜻이고요. 제가 처음 파쿠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친구 소개로 영화 야마카시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컴퓨터 중독과 우울증이 심했었는데요. 제 친구가 저의 손을 이끌고 학교 구령대에 끌고 가서 자기가 먼저 간단한 동작을 시범을 보이는 것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모든 도시의 사물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로 파쿠르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됐고요. 주말만 되면 인터넷 동호회에서 열리는 정모, 흔히 번개라는 곳에 나가서 10대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기술을 연마하고 연습했죠. 이어서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기나 선배들처럼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거나 토익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스펙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인 파쿠르로 진로를 잡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5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단 한 분뿐인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마침내 제대했을 때 직접 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는 파쿠르 코치가 되자는 결심이었고요. 제가 파쿠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파쿠르를 모르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도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벽 위에 올라가면 길거리에 지나가던 어른들 내려와라 다친다. 파쿠르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알려지게 된 파쿠르에 대한 이미지는 생명 무릅쓰고 막 자기 몸을 내던지는 위험한 행위로 많이 노출이 됐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파쿠르를 알리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교육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국 런던에 파쿠르 제너레이션즈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파쿠르 1세대와 창시자들이 만든 세계 최초 파쿠르 지도자 자격 과정 어댑트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운이 좋았던 것이 처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어댑트 퀄리피케이션즈, 즉 국제공인 파쿠르 지도자 자격 과정이 열렸고 그 코스에 참여하면서 지도자 과정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독학하면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함께 해주는 동료들과 여러 해외 파쿠르 자료들을 번역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정식 코치 과정 어댑트 레벨 2를 처음으로 아시아 최초로 서티를 하면서 공식적인 이제 파쿠르 코치가 되었습니다. 귀국해서 가장 제일 처음 제가 한 일은 파쿠르 수업과 그리고 체육관을 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2015년에서 16년은 오피스텔 하나를 제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파쿠르 코치의 뜻이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1년 동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트레이닝과 함께 저녁에는 야외 수업, 실내 수업으로 나가서 실제 코칭 실습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갔고요. 그 1년 과정 끝에 이제 2016년에 국내 최초로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 파쿠르 체육관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2018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체육관 자체의 운영은 될 수 있었지만 팀워크가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도시 환경을 뛰어다니던 이제 파쿠르 수련자들이 10시에서 10시까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회사 생활, 직장인 같은 생활을 계속 영위하다 보니 저조차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고 또 비싼 임대료 그리고 여러 고정비를 계속해서 감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같이 지쳐갔죠. 그래서 18년도부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파쿠르 보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로서의 파쿠르를 보급해보자, 실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서울혁신파크로 오게 됐습니다. 파쿠르 놀이터라는 하나의 공유지 작업을 해서 어린이부터 그리고 시니어까지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파쿠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갔고요. 그러나 이것도 아쉽게도 올해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크게 파쿠르 사업은 저는 총 세 가지의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파쿠르 교육 사업인데요. 이 교육 사업에는 파쿠르 수업, 파쿠르 지도자 과정, 파쿠르 워크숍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일종의 수익도 창출하면서도 또 파쿠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파쿠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수업 현장이 있고 그 외 수업 현장에서 점점 파쿠르에 관심이 있고 지도자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점점 키워서 파쿠르 코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커리어 로드맵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숍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와 상호 협력한 워크숍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요가런이라는 워크숍을 했는데요. 요가와 파쿠르를 결합시켜서 긴장과 이완의 움직임의 세계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획 워크숍을 했고요. 이외에도 해외 초청 워크숍도 있습니다. 여러 유명한 파쿠르 창시자나 그리고 월드클래스의 파쿠르 선수들을 초청해서 트레이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둥으로 사업 분야는 이제 파쿠르 신발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3만 명 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파쿠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부산의 신발 사장님이 파쿠르 신발을 한번 유통해 보는 거 어떠냐 제안을 하셔서 미국에서 생긴 세계 최초의 파쿠르 신발 브랜드 올로를 수입해서 총판 계약을 따내고 한국에 8년 동안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 사업의 한계는 수입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AS도 안 되고 어떤 디자인의 결정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발 자체의 모양도 한국인의 발 모양이 아니라 서양인의 칼발 모양으로 제작이 돼서 새끼발가락이 좀 아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저는 하나의 위기를 저만의 기회로 삼아서 드디어 7월 15일에 트라세라고 하는 저만의 자체 브랜드를 런칭해서 파쿠르 신발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요.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그리고 IT 광고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유튜브, 미디어 시장으로도 파쿠르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쿠르가 한국에 들어온 지 17년 차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도 파쿠르 활동이 허가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항상 약간 노마드, 유목민처럼 도시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자기 돈으로 체육관을 차려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쿠르의 자유로운 철학과 자유로운 움직임과도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혁신파크의 파쿠르 놀이터가 비록 없어졌지만 이걸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또 다른 둥지를 계속해서 찾고 공원을 어떻게 하면 설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파쿠르 책이 없어요. 기본적인 가이드북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인터넷 블로그나 제가 해외에서 번역해온 글들이 다수고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약간 파쿠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것을 두 번째 저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파쿠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파쿠르를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파쿠르가 제 자신을 변화시켜준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변화해 나갔을 때 기쁘고 보람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파쿠르를 널리 보급하고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 시민대학 찾아가서 질문하는 학교 은평 혁신스쿨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파쿠르 김주호 대표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쿠르 기초 수업을 지난 6월 달에 제가 네. 수강을 끝냈습니다. 저희 수업할 때도 네. 쫓겨났잖아요, 몇 번. 네, 맞아요. 사람들한테 워낙 새로운 거고 모호한 거다 보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모른다는 것은 두려운 거거든요. 쫓기면 기분 안 나쁘세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내공이 부족했을 때는 자꾸만 설명을 하려 그랬어요. 건물 부수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디 막 도둑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서 거기를 이용했을 뿐인데
처음부터 막 인격적인 모독이 들어가니까 점점 그 일을 자주 겪다 보니까 지금은 딱 오시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데로 바로 떠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림픽인가요? 프랑스 네, 올림픽? 네네네. 네, 정식 종목으로 앞두고 있죠. 네, 채택이 예. 될 예정인데 파쿠르가 유명해지고 대중화되면 더 좋지 않나요? 도시 경계를 뛰어넘는 게 보편성을 획득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다니면은 사회가 혼란하지 않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런 데서 아무런 장비 없이 목숨 걸고 맨손으로 요세미티 절벽을 막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가형 클라이머들이고요. 정말 극소수예요. 파쿠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강남 옥상 점프하고 내일은 없어 하며 목숨 걸고 점프한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서도 요즘 클라이밍장이 많아졌는데 실내 암장, 안전한 매트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 기구들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클라이밍을 쉽게 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이런 것처럼 파쿠르 체육관이나 파쿠르 공원들이 설립돼서 그런 공간이 점점 많아지면 굳이 위험한 곳, 굳이 건물 옥상에 갈 이유는 사실은 점점 없어지죠. 그거는 예술가의 영역으로 열어두고 그 다음에 나는 파쿠르를 하나의 스포츠로서 혹은 취미로서 할 사람들은 이제 공원이나 체육관 같은 데서 그런 공간들이 정말 많이 더 필요한 현실이죠. 이 사회와 문화에 이제 접목되면서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충돌을 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면서 점점 네, 사회에 같이 점점 들여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사실 그런 예술가적인 퍼포먼스를 네네. 해서 네네. 조금 한때 시끄러웠죠? 예, 사실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파쿠르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그게 예술이든 공연이든 뭐 광고 촬영이든 다 해보고 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예전에 그 서울대 정문 네, 정말 꼭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왜 거기로 올라가고 싶으셨어요? 2008년쯤에 그 서울대 캠퍼스를 처음 가보게 됐어요. 정문부터 샷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샷자에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때 이후로 거의 약 한 6년, 7년 넘게 고민했어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쁜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해야만 한다 하고 나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과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자. 그게 아니라면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예술 작품을 훼손한 일이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학벌 중심의 한국 사회를 비판한 퍼포먼스로 보기도 하고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데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좀 양보하면서라도 규칙을 지키고 윤리를 지켜야 될까 그 사이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답은 사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쿠르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2008년에 8월 여름에 프랑스에 혼자 가서 영화 13구역에 나왔던 건물 사이 뛰기를 맨파워 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성공해낸 것. 은평구에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아무래도 여기서 2년 동안 파쿠르 놀이터를 이제 운영하면서 시민들, 구성원들도 정말로 그런 가치를 향유하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직접 몸으로 많이 느꼈고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어린이들이 나의 스승이다. 특별한 선생님이나 커리큘럼이나 체육관이 없어도 스스로 잘 그러하게 놀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제가 파쿠르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서로 경계 없이 친하게 노는 것들이 힘들어져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항상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서호민이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애들이니까 생각이 짧을 거야. 애들이니까 잘 모를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애들한테 배워야겠구나. 서호민 학생. 내가 이걸 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게 된 계기. 너가 파쿠르를 올인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울역에
노숙자 생활을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생각하고 올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올인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트라스의 절찬 판매 중입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것에 편입돼서 안정되기보다는 아직 알 수 없는 모호한 곳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힘이라 생각해요. 그 모험이 사실은 어린이들한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계속 도전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모험이고 놀이이고 그리고 그게 곧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파쿠르를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 장애물이 곧 길입니다. 인생과 진로 자체도 장애물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파쿠르를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 장애물로 점철된 길입니다. 그 자체를 온전하게 재밌게 즐기고 또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으면 해요. 은평혁신스쿨 다음 혁신가를 소개해 주시죠. 상상청 1층에서 비건 카페를 운영하는 소이 켈리가 있습니다. 여러 환경과 그리고 생태 문제에 있어서 일상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비건입니다. 네.